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은 평소에 있었던 멤버 3명 말고 한 분이 더 계시죠?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원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와. 네, 조원희 선생님이 갑자기 왜 등장을 하셨느냐? 조원희 선생님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 가고 싶니? 대학원에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그 대학원 가고 싶니를 보시고,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꾸로 대학원을 와야지! 라는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조원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 제목은 직업병이기 때문에 대학원 가고 싶니에 대한 재검토와 반론, 부제는 대학원 와야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힘들구나. 이렇게 유튜브 많이들 하는 게 너무 이게 학술 발표 모드가 자동으로 탑재돼서. 긴장된다니까요. 네, 근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김발 선생님 해주셨던 그 발표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얘기들, 근데 주로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동양사학과 처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사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뭐 굶어 죽어도 중앙아시아사 공부하는 거지, 재밌으면은 중앙아시아 공부를 하는 것이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직업으로 선택해서 연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새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다른 거는 어느 정도 포기할 여건도 돼 있고 어느 정도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자기가 재밌는 거를 추구해 주면서, 재밌다는 걸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재미라는 연구자의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그것이 사회적인 유연성이 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게이 연구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랑 저기 선생님 지금까지 저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 굶어 죽어도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재미라는 측면을 왜 강조하고 싶냐면, 이제 뭐 김발 선생님 말인지 이게 똘끼라는 거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저희가 모든 걸 선택할 때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가 과잉이면 못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선택 못한 측면이 다소 있어요. 또 제가 학부 때간그 과외하던 학생은 죽어도 자기는 교수를 안 하겠다고, 자기 엄마가 교수인데 뭐 너무 바빠서 교수하다 엄마는 죽을 것 같아서 그걸 했다고. 그래서 근데 모든 게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CEO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어디 일하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런 걸 모르더라도 막상 그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한다라는 그 점이 새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왜 대학원을 가야 되는가. 저 학부 때 선생님이 해주셔서 말씀인데, 나는 취미라는 게 따로 없어. 취미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일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인문학 연구자라 이제 취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자본주의와 역사와 뭐 소외 막 철학적인 개념을 끌어들이긴 했는데, 김발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워라밸이라는 게 없는 삶이라고, 사실 교수라는 게. 근데 사실 선택적으로 워라밸이라는 걸 포기한 게또 교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일을 하면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노동자의 삶이라면은, 예, 갑자기 막시스처럼 내가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결국은 그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연구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거를 조금 더 비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세분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은, 예, 그쵸? 예,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난 죽어도 회사나 조직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더 강하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니까 머리가 굳어가지고 공부하기 힘든 건 있긴 했고, 또 이제 갑자기 현실적인 삶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 조직이라는 거에 나를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삶보다는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것이 뭐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어쨌든 연구자의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이제 김바라 선생님 아시겠죠? 제가 보직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지식원이 10명 넘게 있고 이렇게 뭐 회의도 끌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겠어요. 아, 새삼 나는 보직자를 하거나 조직에서 어떤 장을 맡아서 이걸 하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구자들이 그 특히 인문학 쪽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싶고 내가 프리라이더가 되는 것도 싫어할 뿐더러 남들이 하는 거 이게 공짜로 얻어타는 프리라이딩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연구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김바라 선생님께서 지난번 그 대학원 가고 10년 통해서 되게 잘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현실적인 점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처음에 굶어 죽어도 하신 그 선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번에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도 가능하면 중국사와 연관시켜서 주제를 잡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예,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너무 작은 분야만 해가지고는 그안 되니까 가능하면 자기의 공부나 연구나 티칭 영역을 가능한 넓히고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해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서 동아시아, 중국사도 아니고 한국학을 하는 곳에서도 교수가 될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말까지 하셨던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게 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 현실적인 측면에 관한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거를 학생이 하지 못하다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지도 교수님도 처음부터 막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논자식 과목 하나를 뭐 중앙아시아 사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 그러지 말고 이게 나중에 티칭에 적용될 거니까 더 넓게 잡으라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중앙아시아를 할 거면 아예 좀더 세계사를 해가지고 뭐 동서교류를 해보라고 하든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건 언어가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더그 현실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쟁이라는 것도 이제 김바라 선생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네 번째로 이제 제 학부 때 은사 선생님이었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재미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연식을 인정하는 것이긴 한데 제가 98년도부터 이제 학부를 다니는데 98년도 4월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스타크래프트 1이 나와가지고 선배들이 그 PC방을 막 약간 당구장을 망하게 하고 이제 PC방으로 세대를 몰았던 게 저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저한테 재밌었던 게 게임하고 공부였는데 게임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 여기 동기들한테도 팍팍 밀리는구나. 아무리 내가 연구해도 이렇게 뭐 손가락 반응도 안 되고 눈도 아프고 뭐 나중에는 뭐 다른 게임 해보니까 아유 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치질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아니 재밌는 것만 해가지고 게임을 추구했다면 저는 망했을 거고 그래도 게임은 이 친구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남들보다 조금은 잘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또 김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사 정도까지는 해볼 만한다. 예,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공부를 좋아하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것과 더불어 또 내가 실제로 이걸 잘할 수 있는가 정도가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이 석사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은 사실 석사 단계에서 막 이제 뭐안 되니까 나가라 하는 선생님들이 참 옛날에는 가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나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 건데 왜 공부 못하게 하시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면에서 선생님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생님도 어쨌든 아무리 제한된 그뭐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 하지만은 학생의 여기서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제 얘기를 조금 하다면은 제가 6년 공부를 하면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지도교수한테 딱한번 개긴 적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은 그 6년 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그 대학원에서 그뭐 연구자 이외의 길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제가
그거랑 또 제가 논문 쓰는 그 워크숍이 겹쳤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좀 고집스럽게 그 공부하는 그, 뭐지, 그 대안에, 얼터너티브 커리어 찾는 거기 안 가고 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이제 거의 울 뻔했어요. 막, 아, 선생님 보기엔 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도교사 선생님 그 책임감의 얘기고, 또그 다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논자씨에 붙자마자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던 그 다음날 한 말이, 자, 이제 교수 되는 거 말고 다른 일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첫 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방에 가서 혼자 울었대요. 이제 논자씨 붙어서 기뻐서 울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근데 그게 사실 그 경쟁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제 지도교수가 저한테 뭐더 못한다고, 아직 특별히 못했다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트는, 이제 이건 김바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인데, 그래도 교수는 할 만해라고 했던 게,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갈까 말까 고민할 때 이미 그어한 한국 전막에서 5년 동안 고생하고는 교수가 된제된제 친구가 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교수가 할 만은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아, 뭐랄까요, 그 어느 사회에서나 그 경쟁이든 그 체계에서 살아남은 최정점의 자리가 다 괜찮아요. 뭐 회사 생활에서 CEO 되면은 돈도 많이 벌수 있고, 뭐 조직에서 높이 올라오면 힘도 부릴 수 있고, 연구자의 길에서 교수라는 것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직업이 교수인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이제 어려움은 있어요. 오늘도 그 하이브랭 가니까 뭐 서울대에서 연기교수 분들 3600에서 플러스 알파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사실 그리고 또어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도 겪고 좌절도 많이 하는데, 뭐 그것도 심하게 말하면은 남들은 20대 한 거를 저희는 30대로 그냥 10년, 15년 정도 미룬 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아무리 교수란 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뭐 모르겠어요, 나이 40에 그 연봉을 받는 게 그렇게 적은 건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래도 길게 갈수 있는 게또 교수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직업적인 안정성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있고, 그리고 아까 그뭐 보직이니 조직이니 프리라이더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고, 자기가 갖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 책임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 교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교수 되려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좋아서 하고 잘해서 남들보다 잘해서 교수까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좋은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재미고 흥미고, 둘째는 그러나 동시에 형식인 것도 봐야 되지만은, 그 와중에서 자기가 잘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잘한 거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교수직도 할 만하다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본질적으로 저하고 뭐가 다르죠? 대놓고 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제가 언제 오지 말라고 했나요? 그 댓글과 분위기와 그 패널들의 분위기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교수님을 느꼈습니다. 네. 일단 김혁주 선생님, 유희태 선생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 대학원 생활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고, 그 얼터너티브 그 뭐죠, 대안? 네. 그러니까 교수 말고 다른 자리에 대한 대안도, 그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 지도하게 되고 하면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저도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특히 디지털 인문학 같은 경우는 뭐 박물관을 간다거나 미술관을 간다거나 뭐 공공기관, 뭐 국책 연구소 이런 데도 갈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조원희 선생님도 혹시 그런 거, 혹시 학생들 지도할 때 그런 걸좀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은 저희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게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에서 그런 거할 때도 사실은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했거든요. 뭐 외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학계에 나가는 CV랑 뭐 사업계에 나가는 CV 쓰는 법이 다르다. 근데 요즘엔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둘째는 그래도 학계에서 하는 그 방법론이나 그 텍스트 읽는 거라든가 분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하면 철저함이 꼭그 다른 세계에서도 이제 조금의 간격이긴 하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점들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그 정도만 생각이 납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또 기대되네. 저랑 싸우시죠. 아, 뭐, 왜 이러?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근래에는 제가 이제 같이 어울리는 대학원생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뭐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들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인문학 쪽은 점점 더 이제 교수 자리, 교수 티오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미 대학원생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재밌어서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직업적으로 뭔가 교수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활하기보다는 나중에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디 뭐 연구소 같은데 또는 어떤 연구기관 같은데 뭐 전임연구원이나 뭐 그런 책임연구원에 이런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갈수 있어도 정말 좋겠다라고 말하는 대학원생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런 느끼기에는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의 내용이, 발표 내용이 약간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과 교수가 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맵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걸 목표로 한 어떤 마인드? 뭐 이런 이야기 주신 것 같고, 실제 결론부에서는, 저는 교수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수 할 만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게 약간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이렇게 말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김병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점들도 뭔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자리에 계시면서, 교수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기능적으로 사실은 뭐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인문계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마인드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직업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실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카운슬링을 실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지도받는 입장에서 지도 교수님들은 일단 1차적인 그러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목표는 이 제자가 교수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인도하는 게 보편적이었잖아요. 지금의 대학원생들은 약간 좀 그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저 혼자서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싸우자며. 제가 한번 싸워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오지 마세요. 대학원에 오지 않을 수 있으면 대학원에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편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 본발표보다는 이제 술자리에서 이게 진실들이 나오는 법인데 제가 2014년부터 2020년 즉그 졸업을 하고 취직 못할 때까지는 그 대학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그 판단만 가지고 인문학자나 연구자의 길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제한된 시각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제한 여건에 취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김만호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조금 했던 것이, 어쨌든 교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사회가 아직까지도 별로 유용성이 없는 것 같은 인문학을 가지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장을 해주는 사회 속엔 아직 저희가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로드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조금 그거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도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미라고 하는 그 동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은, 또 준비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미국 트랙이랑 한국 트랙이 다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그 순진하게, 아,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하면 뭐잘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을 그렇게까지 좀 뒤늦게 조언을 받은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뭐 누가 얘도 인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해요, 사실은. 뭐 제가 그제 지도교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막 지도교수 하는 말을 다 무조건 다 따르라. 왜? 선생님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그게 왜 맞는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시다, 바쁘셔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 막연한 얘기들 조금 구체성을 조금 더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자리에 뭐 공식적으로는 자처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싸우면 되나요? 네. 아니 뭐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 배고프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수 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석박사 올라오면서 석박사 박사 끝내면 다들 교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직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또 그걸 떠나가지고, 뭐, 제가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학비나 기술사비가 비교적 싼 편이죠. 김영진 선생님도 싼 편이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1년 동안 거의 들어가는 돈이 못해도 2천만 원은 충분히 되는 대학원 생활인데, 근데 돈도 못 벌어요. 일단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버텨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졸업해가지고, 교수가 될수 있냐?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는 더 어렵겠죠. 교수가 의미 없다는 것보다는 실제 현실은 대단히 냉엄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하고 싶고 좀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인생 한번 사는데요, 뭐. 다만 저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수표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다 교수 시켜줄게.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좀 많은 걸 따져가면서, 진학을 생각하시는 거를 보통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발표를 주면서 저는 뭐 생각했냐면은, 그 인터넷에 항상 밈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남자들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결혼 생활이 이러면 불행하다 뭐 이러고 저저저 하는데, 그런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측면도 있고, 이제 예상치 못한 측면도 있고, 결혼 생활을 다 해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대학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시작하면은 뭐알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자기가 이거에 대한 재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한다는 그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히 말하면은 저는 김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좀더 밸런스를 잡아주고 싶은,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약간 뭐 이제 타노스니 뭐 이렇게 뭐 퍼펙트 밸런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양쪽 측면을 다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 교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지자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그 교수 생활이 약간 군 생활 같거든요. 자기 편하다 할땐 제일 편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불편할 땐 제일 힘들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게, 그런데
분명히 어느 정도 장점도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는 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요? 이럴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죠. 조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계시고 김병준은 유인태 선생님은 아직 안 계시니까 조인 선생님은 만약에 자제분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석사하고 박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김병준 유인태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게 하는 선택지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회기물 많잖아요. 요즘 회기해가지고 다시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먼저인가요? 네.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문제긴 한데, 제가 혹시 아주 뭐 이상한 짓을 해서 교수에 잘리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다행히, 딸내미가 한 30에서 40대까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서포트를 할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설계가 있고, 그렇죠. 제가 뭐 심한 잘못 사주면 52세 명퇴 나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리고는 뭐 갑자기 치킨집 차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뭐지, 그러길 바란다는 이 표정이 뭐지. 어쨌든 그러진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어느 정도 부모나 누구 주변에 서포트를 받아서 공부를 할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긴 해요. 네. 나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네. 무조건 해보라고 권한다고요, 먼저? 아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의 성과를 이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30대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그래도 부모님이 현직에 계시고 내가 부모님이나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입장은 아니니까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남들보다 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컴페티티브한 에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들은 있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 그 길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방금 말씀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저희 세대가 그 갈림길이긴 한데 예전에 교수 자제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교수시면은 이제 너도 교수해야지 이러면서 푸시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됐었잖아요. 조희 선생님 방금도 말 거꾸로 따님한테 적극적으로 석박사를 하는 걸 권장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석박사를 권장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제의 딸내, 인생에 제가 얼만큼 개입을 하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딸에게 맞게 생각이기 때문에, 예. 네, 좀 그거는, 다른 문제네요. 네. 예, 본인이 원한다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안할것 같아요. 뭐, 제가 견적을 내보니까 지금은 박사박이 쉽고 내가 뭐 교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너 서포트해 주시, 뭐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앞서 20분 동안 말씀드리는 연구자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계산해 보고 본인이 그걸 분명히 원하고 본인이 그걸 잘하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수치나 조건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서포트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선생님, 유인태 선생님, 다시 돌아간다면, 회귀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 전공을 할지 모르지만 대학원은 갈것 같은데. 아, 이 전공을 할지 모른다는 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뭐 다른 전공도 해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할것 같아요. 예, 할것 같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후회 없이. 연구자,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 온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저 회사 생활도 해봤으니까, 나 스스로 브랜드를 만드는 되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김병준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 사업체처럼. 그래서 이게 교수도 약간 개인 사업처럼 지식 소매상, 지식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할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디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전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뭐 해외 유학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요즘엔 막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네. 유인태 선생님? 다시 돌아간다면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아 무슨 말이야 아 진짜 뭐야? 진짜. 왜 이래?
아, 좀. 대기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도다. 어, 편집. 이럴 때는 확실히 유인태 선생님도 한문학 전공자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성현이 옛날에 말씀 이렇게 인용하실 것 같은 그런 심오하면서 약간 뭔가 깊은 얘기를 꺼내시는. 도훈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정. 같아요. 아. 농담이었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김바로 선생님의 후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시죠? 어느 걸 편집해야 될까요? 뭘 편집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시죠? 자, 진지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담이었고. 저는 저한테 그 말씀하신 교수님도 있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왜 박사를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했냐. 그냥 박사를 그냥 한문학을 했으면, 교수되는 게, 물론 한문학을, 박사로 했다고 해서 교수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박사를 디지털 인문학 한 것보다는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한문학으로 했으면은, 교수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더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다. 지금도 다시 박사하시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박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한문학 박사도 해라. 지금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지 않았다. 아, 듀얼 진짜로? 디그리를 해라. 농담을 라고 한 거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저도 얼마 전에 국문학 박사 다시 해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인문정보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해서 제 박사학위는, 김바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인문학 학위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인문학 학위를 가지고 현직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이제, 현직 교수 시스템은 대부분 기존의 학과 체제,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하고는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인문학 체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여전히,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크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지점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얼 디그리를 해야 너는 기존의 학제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 곱씹어 봅니다. 듀얼 디그리 할 자신이 있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냥 디지털 인문학 안 하고 그냥 내가 원래 했던 순수 인문학을 하는 게 나았나?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진 답은 후회는 없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을 박사 과정에서 배운 거 그리고 그쪽 방면으로 학위를 받은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직업적으로 김바로를 제가 만나서 어떤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김바로를 만나서 아까 했던 말은 농담이 아니고요. 네. 김바로 선생님의 후배로 들어가. 정신이 나갔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직업적으로는 제가 어떤 뭐 성취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근데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과정부터 학위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생활해 온걸 돌아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계속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운 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큰것 같고, 그 지점이 아까 조원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맥락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은, 대학원에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맥락과 같이 하지 않나. 네. 네, 아유, 마무리 멘트. 자, 조은희 선생님, 뭐 앞으로도 고정으로 참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꺼야 네, 될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희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